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특히 더 모바일 기기로 저장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크기도 그렇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봤을 때 그 제품 자체의 저장 공간만 가지고는 편하게 활용하는 게 엄청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AS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놀러지 NAS를 바꾸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을 때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다.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일반 가정에서 는 사실 오버스펙이다 뭐 그러면서 어떤 라인업 시리즈들이 있다 그런 거를 짧게 이야기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있었지만 마침 그 각 라인업별로 요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궁금한 게 생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NAS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저번에도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외장 하드가 있죠. 이게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서 내가 어디서든 여기 접속해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불러와가지고 쓸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비즈니스 목적에서 많이 썼다면 지금은 뭐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소통방에서도 보니까 NAS 이야기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NAS를 말할 때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데 가정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타겟에서는 시놀러지 브랜드가 가장 좀 대중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놀러지 NAS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논외로 하고 용도 그리고 하드디스크 베이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백업할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준 점을 잡고 나한테 맞는 라인업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용도에 맞춰서 분류하면 세 가지 시리즈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J 시리즈, 시놀러지 NAS 중에 보급형입니다. 단순한 자료 백업으로 혼자 사용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읽기 수요가 많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면 괜찮은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상적인 용도로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하고 공유하고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아마 대체로 오버스펙 되는 부분 없이 쓰기에 괜찮은 게 J 시리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은 밸류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아까 말한 J가 보급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더라도 이 정도 급 이상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홈오피스라든지 뭐 소규모 비즈니스 사용자들한테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품군보다는 좀 더 파일 저장이라든지 공유 빈도가 높고 두 명 이상 디바이스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해가지고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밸류 시리즈 정도만 해도 그 4K 트랜스코딩 등 해가지고 성능은 뭐 준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디바이스로 스트리밍 해가지고 멀티미디어를 보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제품군 대비 훨씬 더 고성능의 스마트홈 서버, 메일 서버, 도커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확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훨씬 더 저장 공간도 그렇고 램 같은 걸 필요에 따라서 확장하면서 성능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징도 있어요. 이렇게 성능도 그렇지만 플러스 라인업이 아니면 못 쓰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이 플러스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쓰다 보면 필요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이제 NAS를 막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J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써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렇게 쓰면서 뭔가 나한테도 고급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까지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단종됐지만 제가 시놀러지 NAS 초창기에 썼던 게 플레이, 그 라인업이랑 그 다음에 밸류, 방금 말했던 거 있죠. 그렇게 구축해가지고 한동안 쓰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영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플러스로 넘어오고 그런 단계를 좀 이렇게 밟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놀러지 모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드디스크 베이가 몇 개나 필요한지 그런 것도 있다고 했죠. 이거는 저번에 제가 쓰고 있는 모델명으로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델명을 보면 숫자가 있어요. 이 넘버링에서 첫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는 지원하는 베이 수를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는 출시 연도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 1522 플러스 모델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앞에 15는 확장해가지고 최대 15개까지 베이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뒤에 22는 22년도 모델이다 그리고 플러스 시리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델명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또는 뭐 시놀러지 측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요약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죠. NAS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아니다. 꼭 전용 하드디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NAS라는 제품이 그 작동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수명, 안정성, 호환성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레이드 구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특히. 그러니까 꼭 NAS 구축할 때는 전용 하드디스크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선택에서 잘못하면 기껏 중요한 데이터 막 다 백업해놓고 했는데 날려먹습니다. 경험자예요. 사실 이제 NAS 같은 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면 공부해야 될 게 은근히 진짜 많거든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요 내용들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는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문자용 가이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레이드 구성도 그렇고 따져야 될 게 많긴 한데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그거를 주제로 딱 잡아가지고 정리해서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짧게 소개한 거 있어요. 그거 보셔도 뭐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근데 이 NAS도 쓰다 보면 나름의 뭐랄까 그 장비병이 있어요. 계속 좋은 걸 써보고 싶은 베이도 계속 늘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갖고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또 총알이 엄청 필요해집니다.